오늘은 뭐 사부작거리시나? 아, 이거 저기 화이트 그린이 잘라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아, 저번에 저희 커팅해가지고 판 거야? 네. 오늘은 영상 못 찍을 거예요? 아, 이거 화이트 그린이를 이제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번식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상태에서 분지가 되면서 번식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그린이 맨날 뭐 이렇게 해서 번식돼요, 번식돼요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자세히 번식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아이들은요, 제가 몇달 전에 번식시키려고 이제 꽂아놨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리를 못 잡아서 이제 이렇게 된 애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은 제가 다 고사한 거죠, 이런 애들은. 예, 고사한 거예요. 그냥 살지 못하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머, 제가 무슨 화이트그린이야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이게 뭐냐고 그랬잖아. 우리 조PD 네. 그랬잖아. 엄마 이거 뭐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다육이여가지고. 네, 이게 화이트 그린이 맞습니다. 번식 과정에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색상이 다른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녹색으로 변하나요? 네, 그거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뿌리가 잘 내렸다 하는 거를. 어느 날 하얘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아이들이 이렇게 꽂혀 있다가 이 아이들이 하얀 빛이 없으면서 초록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분지를 자주 합니다. 잘합니다. 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머, 이 아이하고 다른 품종인가 하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그쵸. 왼쪽에 지금 왼손에 들고 계신 아이는 지금 많이 작아 보이고, 네. 오른쪽에는 엄청 그 얼굴이 커 보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는 잘라놓은 지가 한참 됐어요. 처음에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급해서 오늘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장갑을 끼고 있죠. 그래서 심어주시기 전에는요, 가능하면 여기 화엽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장갑을 끼면요, 요 화엽도 잘 떨어질 뿐더러, 손도 보호가 돼요. 요렇게 가운데, 요런 애들은 손이 안 가는 애들은 핀셋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는 게, 장갑 끼고 비벼주시면 아주 깨끗이 화엽이 정리가 됩니다. 원래는 다 맨손으로 하시는데 화이트 그린이는 뾰족해가지고 손 아파서 맨손으로 손이 못. 다, 손이 다 낡았잖아. 처음에 왜 이렇게 예. 낡지?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손가락이? 낡은 게 아니라 까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막 여기 이런 데가 막 까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왜 이렇게 쓰라리고 아프지? 해서 무서워서 이제 장갑을 꼈습니다. 아니 화이트 무서운 막 그린이. 기계예요. 뭐 낡긴 낡아. 난 손이 닳아가지고. 아 맞지. 손이 닳는다 손이 그래야지. 닳아서 낡은 것 같아. 장갑 낡듯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이트 그린이를 집에서 잘못됐거나 저한테 또 요런 아이들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심어주시고, 심어서 활착이 됐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제가 화이트 그린이를 한번 꽂아볼 거예요. 이제 심어볼 건데요. 심는다는 표현보다는 꽂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 이 흙이 뭐냐고 또, 어머, 이거 뭐야? 건달토야? 수생토야? 하고 이제 또그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는 저희 번식용 흙입니다. 번식용 흙. 네, 요번에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저희 여기가 이제 하우스는 햇빛도 좋고 하다 보니까 흙을 그냥 기왕이면 제가 이걸 많이 분지시키고 빨리빨리 키우는 게그 저한테는 맞기 때문에 가정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번식용 흙에다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흙을, 아우, 이건 뭐 그렇게 되면 집에 건달토도 있고 소생토도 있는데 뭐그 되시는 분은, 저 같으면은요, 그 소생토에다가 상토를 더 섞는 것보다는 건달토에다가 상토를 더 섞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배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상토는 이렇게 뭉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렁이 분병토나 상토나 피트모스나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뭉쳐져요. 그래서 그 배수의 문제가 돼서 그 뿌리가 나오기 전에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달토가 있으시다, 상토가 있으시다, 그러면 건달토에다 상토나 뭐 지렁이 분변토나 이런 아이들을 더 섞어서 한번 네, 많이 섞어 주셔야 돼요. 네, 많이 섞으세요. 한 4, 50% 정도 섞으셔도 됩니다. 빨리 번식시키고 싶으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다 다듬었기 때문에 바짝바짝 자리가 없어서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물 주면 이렇게 튀어 나오면 아까 같이 그렇게 자리 못 잡고 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깊게 이렇게 깊게 이렇게 깊게 심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깊게 심어주신 후에 또 해주실 일이 있어요. 저번에 내가 이거 하는 거 봤는데 물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심겠습니다. 지루하시면 그 여러분들 그냥 저기 텔레비전 조금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우리 왜 그 창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 흙에다 하면 어떻고 그거 우리 해서 이제 우리 조피디가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썩은 애들은 썩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게요. 저는 전에 그 소생토도 없던 시절 건달토로만 아주 처음이죠. 초창기 때죠. 창을 가지고 이렇게 입꼬지를 해봤더니 나와요. 그리고 너무 재미난 거는 건달토가 달구는 흙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새끼가 달궈져 갖고 나와. 입장에서 안 믿으시겠죠? 안 믿어지시죠? 그거를 여기서 저한테 가져가신 분들도 계세요. 아주 그 창을, 창잎이, 오래된 창, 큰 창잎이, 입꼬지가 돼서 새끼가 나오는데, 떼글떼글하게. 제가 그전에는 유튜브 안 할 때라서 기록에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농장에서 번식해서 그렇게 재배하시는 사장님 말씀은 나이가 많은 창일수록 입꼬지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진짜 왜 우리가 창을 계속 키우다 보면 아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막내가 얘기해 줬잖아. 생명공학이 좀 있으면 박사 되는 우리 막내 동생이 얘기해 줬잖아요. 뭐라고? 그 세포 그 텔로미터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주기인가? 이렇게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오래 되면 될수록 이게 번식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고. 왜냐면 세포마다 수명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은 유식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래 엄마는 애기를 못 낳잖아. 어머 이런 얘기하면 29금인가? 그 젊은 젊고 건강한 여성분들이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렇지. 세포 그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얘기지, 그지? 그래갖고 그렇지만 그게 입꼬지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입꼬지가 뭐 한 두 달에서 세 달에 입꼬지가 돼서 아가가 나올 수 있다라면. 그 나이가 많은 애들은요, 그 나이가 많아서 제가 전에 경험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은요,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저는요, 그때 입꼬지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초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서, 아, 이 아이들이 겨울에 여기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하우스라도 매장이라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요. 낮에 온도만 높지, 밤에는 또 영하로만 안 떨어지게 그렇게 맞춰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얘가 아가를 안 낳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가가 늦게 나오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봄이 돼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농장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조피디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그거 공부하는 아들 그 우리 저기 빠꾼 말고 또 있어요. 빠꾼 쌍둥이 동생 그 아이 말로 의하면 아,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만약에 해서 자르셨으면 아래쪽보다는 위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아이들을 입꼬지 하시는 것이 빨리 자구를 볼 수 있는, 아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요거 이제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꼽아보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예, 다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굵었던 애들이 짧아졌다는 거는 이 지금 대에 수분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썩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바로 물을 주세요.
바로 습기를 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빨리 뿌리를 내리는데 효과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안 주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흙만 적시는 정도. 아, 이거 판이요, 삽목판입니다. 구멍 뚫려 있는 판이에요. 뚫려 있는 거예요. 예. 숨 쉬어야 돼요. 얘네들도 숨 쉬어야 됩니다. 예, 저면판에다가 해주시면은 예. 물 고여가지고 애들 죽어요. 네,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통풍이 잘 되고 해가 좋다면 3일에 한 번 정도 주시고요. 이 아이는 이제 블러쳤어요. 블러쳤는데 요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말리셨다가 꽂으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화이트 그린이와 같이 부들레아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거죠? 그리고 요즘 네. 시기가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내려서 자리 잡는데 아주 좋은 시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온도도 올라가죠. 그럼 얘네들이 생육 활동을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지금 만약에 그 잘못된 아이들이 있다면 요런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시키기를 탄생되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타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